30년을 한결같은 스타일로 고수 중인데 이제 페도라의 단발머리. 머리는 직접 자르시는 건 아니죠? 지금은 모자 썼어요. 그전에는 이제 모자를 이 페도라가 아니고 이 다른 모자 형태를 네네. 쓰다가 장군의 아들인가? 그때 예, 예. 박상민 씨가 딱 쓰고 나왔는데 모자가 한 방에 제가 빡필이 꽂히더라고요. 아 저거다. 내가 저거다. 가야 할 길은 그 기존의 모자는 빠이빠이다. 그렇죠. 페도라로 가야겠다. 네. 근데 사실 이제 김정수 형님이 먼저 쓰셨는데. 네. 김정수 씨 그렇죠. 네. 네. 정수 형님이 쓴 것은 중절 모자고. 네, 중절 모자. 네. 형태가 좀 네, 그래도 옛날에 좀 심플하고. 나도 그 형한테 저기 모자 많이 뺏겼어요. 많이 뺏겼어요. 네. 야, 주상이 안 맞으실 텐데. 아니 근데 나만 쓰고 나면 야 그 모자 내가 어울린다. 날 줘라. 아 모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. 예예예. 예, 예. 마이클 잭슨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. 그 마이클 잭슨도 가장 전성기의 마이클 잭슨하고 좀 많이 닮은 싱크로율이다 것 같아요. 마이클 잭슨 그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잖아요. 네. 사실 저희들하고 같은 이제 동년배인데 스릴러 할 때 마이클 잭슨 한참 이렇게 잘생긴 92년 네, 92년 네. 젊고 잘생겼을 때 예, 그때 비릿. 느낌이 예. 좀 닮았어요. 그래요? 예. 저는 이제 순수하게 100% 저 자신 그대로고. 댄스 잘하십니까? 마이클 잭슨 씨는 이제 성형을 해서 저를 닮았으니 아, 닮아왔으니까. 그분은 돈을 들여서 비슷하니까 그, 내가 낫다. 그렇죠. 제가 먼저죠. 아 나는 자연산으로 그렇죠. 그 외모다. 예. 그런데 소명 씨가 이겼네요. 예전에 좀 머리 길었잖아요. 곱슬곱슬하고 그죠? 완전히 장발도 예. 많이 했었고, 예, 그랬었죠. 네. 자연산 마이클이다 이런 표현을 하네요. 그럼 이 단발머리 곱슬머리도 그냥 원래 타고나신 예. 거예요? 네, 반곱슬이에요. 이 스타일을 고수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? 머리 원래는 락을 했기에 원래 시작할 때 락커였잖아요. 그래서 트로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에서 아 그래도 나는 락의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가자. 그런 의미에서 락 가수 머리를 좀 기르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네. 장발은 락커지만 어쨌든 트로트 하니까 중간점의 그 중간 타협점이 단발머리군요. 그렇죠. 아하.